그게 무슨 말이에요? 결혼을 미루자니.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아요. 미안해요, 태호 씨. 효심 씨. 아버지를 만났어요. 네? 며칠 전에 뵀어요. 병원에 계시더라고요. 많이 안 좋으세요? 네. 그러신 것 같아요. 아니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해주지 그랬어요.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. 그럼 나랑 같이 인사 갑시다. 나도 인사 드려야죠. 아니요. 또 왜요?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. 그래서 결혼을 미뤘으면 해요, 태호 씨. 효심 씨가 간병할 거예요? 아니요. 간병하실 분 따로 계세요. 아니 그럼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결혼하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? 오히려 혹시나 아버님 더 안 좋아지시기 전에 효심 씨 결혼하는 모습 빨리 보여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. 뭐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? 결혼은 결혼이고 아버님은 아버님이지. 아버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해서 왜 결혼을 미룹니까? 왜 효심 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또 뒷전으로 가냐고요? 뒷전이 아니라 이 일이 우리 가족한테 얼마나 큰일인지 태호 씨는 모르잖아요. 그럼 우리는요?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잊었어요?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잊었어요? 해요. 뭐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할 수 있으면 같이 병간호도 하고 다 해요. 근데 결혼은 못 미뤄요. 태우 씨, 나 지금 너무 힘들고 혼란스러워요. 내가 지금 결혼식장이나 웨딩드레스를 보러 다닌 상황이 아니라고요. 그럼 한 가지만 물읍시다. 효심 씨한테는 우리 결혼이 그 정도 일이에요? 무슨 일만 생기면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?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족한테는 오래된 한이에요, 아버지는. 그런 아버지가 돌아오셨다고요.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. 애초에 효심 씨는 가족한테서 벗어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그동안 내가 너무 오지랖을 떤 것 같네요. 알아들었어요. 갈게요. 태호 씨.